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최근에 배우자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가 봅시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없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는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구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아내의 선한 행실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온유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른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남편들에게도 아내와 함께 거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형제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온순한 말로 화평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금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제 왜 베드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배려를 강조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부관계에서 순종과 배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내의 순종은 남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편의 배려는 아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결국 가정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왜 베드로는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며 언어 생활을 강조했을까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반면 온순한 말과 화평을 추구하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과 배려가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배우자나 친구, 이웃을 배려하지 못해 관계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로 실수한 경우는 언제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 성도 간의 관계를 잘 세우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언어생활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